안 걸려서 그런가 갑자기 어제 확진됐대. 그래서 역시 사람은 플래그를 세우면 안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지 뭐가. 왜냐면 내 친구가 며칠 전에 나한테 자기는 아직까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지롱 이거 엄청 반짝거리는 거야. 자기 애들도 막 면역 이자가 있을 거래. 그래서 나 이제 플래그 세워가지고 며칠 전에 걸리겠다 뭐 그랬거든. 근데 그게 찐이 돼버려서 진짜 걸렸더라고. 여튼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인으로 중요하게 배웠던 게 뭐였지 얘들아? 스위치가 포인트였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요하게 설명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스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더라. 그치? 자, 그럼 스위치 누구랑 누구의 관계를 중요하게 따져보는 게 스위치였지?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문장에 본동사를 찾아라. 이게 메인인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 스위치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본동사를 찾아서 주어와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라. 이 내용이었어. 그러다 보니 주어가 누구일 경우, 주어가 복수주어일 경우 동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되죠? 원형으로 나오셨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주어가 단수였을 경우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제일 기본적인 거. 주어 동사가 딱 달라붙어 있을 때는 이 모양들을 찾기가 아주 쉬워.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주어 동사 관계가 서로 딱 달라붙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였던 친구들을 해줬지? 조금? 떨어져 있었어. 거리가 떨어져 있었죠. 거리가 어떤 식으로 떨어져 있었죠? 주어가 나오시고 당연하는 X라는 어떤 성분이 나오는데 뒤쪽에 동사가 뒤로서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였어. 그럼 첫 번째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 뭐가 있었지? 그치? E-enter이지. 모든 친구들 이 자리에 사이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우리가 AM이라고 사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이에 모양을 오늘 대일이었잖아요. 이 사이 모양이 어떤 애들이 있어요? 제일 원만한 초보정사부터 할게요. 초보정사 두 번째? 동명사요? AM이라고 했는데? 분사, 그렇지. 분사의 모양이 몇 가지로 나뉘죠? 두 가지로 나뉘어질 거야. 자, 분사니까 첫 번째는 현재 분사, ing. 두 번째는 과거 분사, pp, 등등등. 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양이 뭐가 있었지? 형용사와 그 뒤에 달라붙는 떨거지들, 보통 주사라든지 전명구 떨거지들 사이가 달라붙을 수가 있더라. 또 뭐가 있었어? 여기서 조금 더 커지는 개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좀 더 확장되면 누가 들어갈 수 있죠? 관계사절. 관계사절인데 사실 관계사절의 모양도 원래는 메인이가 대리를 했었던 것처럼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 첫 번째는 관계 대명사일 경우 뒤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구조. 자,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구조를 뭐라 그랬지? 불완전 구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 불완전 구조다. 자, 두 번째 관계 대명사 말고 관계사의 종류는 관계 대명사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었어. 뭐가 있었지? 관계 부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더라. 자, 관계 부사 뒤에는 어떻게 나와야 되죠? 그렇지. 주어동사부터 끝까지. 그러면 이 구조를 우리는 완전 구조, 있을 게 다 있는 구조. 얘들아, 필기할 때 보면 쌤이 주어 동사 다음에 땡땡땡 이라고 표시를 하잖아.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표시해? 왜 그냥 주어 동사하고 땡땡땡 이라는 표시를 해놓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주어 동사만 뭐라고? 주어 동사에서 완전 구조니까. 주어 동사에서 완전 구조니까? 그것도 틀린 유치는 아닌데 우리가 동사를 이렇게 기호로 써놨을 때 얘가 몇 형식 동사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근데 문장의 형식은 무려 몇 가지가 있어? 다섯 가지가 있어. 그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통용할 수 있는 어떤 기호가 따로 있니? 없지.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나오는 게 그냥 부사 같은 수식어가 덩어리인지 보어가 나올지 IUDU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땡땡땡 처리를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왜? 동사의 종류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됐어? 자, 관계사절에 또 뭐가 있었어?
접속사인데 일반적 접속사는 아니었어. 무슨 접속사? 동격의 대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주시고요. 동격의 대 뒤에는 어떤 구조? 완전한 구조. 아, 나 하나 더 있는데 안 했다. 일곱 번째 뭐 있지 얘들아? 아, 전면구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주어동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양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이런 모양들이 있을 때 제일 헷갈리게 만드는 놈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피나 오시면 이들이 멘붕을 많이 겪습니다. 왜? 과거 생사로 쓰인 건지 과거 분사로 쓰인 건지 몰라. 과거 시제를 알려주기 위한 본동사로 쓴 건지 꾸며주기 위한 PP인지 이게 상당히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PP에서 한번 고비를 겪으시고 조금 절 단위로 이제 길어지게 되시면 다시 멘붕을 보시겠죠. 그지? 그러니까 아, 내가 이런 애들이 나오면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체크를 해놓으셔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됐지? 지워도 되지? 자, 또 이제 스위치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간을 가보시면 관계사설 내 동사의 수는 선행사를 찾아라 라는 설명이 있었어. 그러면 관계사절에 대한 기본적인 관계 대명사절이었겠죠?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격 관계 대명사? 주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왜? 주격이 돼야지 모양이 어떻게 돼요? 관계 대명사절 모양 써주세요 라고 하면? 일단 관계 관계를 쓰고 앞에 선행사라는 게 온대. 선행사라는 이름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단어의 품사가 가장 중요해요. 이 단어의 품사는 명사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지. 자, 두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누가 있으면 안 돼? 주어가 나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뒤에 누가 있어? 동사로 시작을 하는 거야. 동사 땡땡땡 하고 끝나겠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우리는 이 관계대명사부터 끝까지의 구조를 명사를 꾸며주는 AM이다, 형용사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문단 포인트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이 동사의 수일치를 누굴 보고 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동사의 수일치 누구 보고 한다고 그랬죠? 선행사를 보고서,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서 한다고 그랬어요. 왜? 선행사 누구라고? 그렇지. 관계사 자체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죠. 즉 선행사라는 말을 다시 풀이해서 주면 두 문장을 합쳐줄 때 무슨 역할을 하던 친구야? 공통점. 즉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던 친구예요. 맞니? 관계대명사를 쓰려면 원래 문장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 관계대명사를 만들려면 원래 문장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 두 문장 안에 뭐가 있어야 되지? 공통점, 교집합이 있어야 그 두 문장을 합쳐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두 문장을 합쳐주는 이음새, 연결고리의 역할을 누가 해? 선행사가 이야기를 해줬다. 즉 문장을 두 개로 분리했을 때 먹혀버린 주어를 살리려면 누구 쓰면 돼? 선행사를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 참 관계대명사절 안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선행사를 볼래요? 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왜? 라고 했을 때 답이 바로 나와야 돼. 알겠니?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우리 주격관계사절 안에서는 선행사를 보고 수일치 한다고 그랬는데 왜? 역할을 누가 했지? 선행사. 그렇지. 다 같이 설명 들었잖아. 우리 지금 앉아있는 인원수 꽤 많아 얘들아. 그치? 9명이 앉아있는데 대답 소리 지금 메인으로 2명밖에 안 나오고 있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꾸 입을 열어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자, 왜 주격관계대명사절 안에서 동사의 스위치를 선행사를 봐야 될까? 그렇지. 이 얘기가 바로 나와야 돼. 시우라 이거 지금 이해 못했어 했어. 왜 대답 소리 하나도 안 들려? 자꾸 그냥 이러고 앉아있으면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이 오래가지가 않아. 기억을, 그럼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배운 시간이 있으면 이 기억을 장기화시켜야 되니까 자꾸 입 밖으로 끄집어내는 연습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약간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옆에 누굴 앉혀놓고 설명을 해보시면 사실은 제일 확실하게 들어요. 내가 자신 있는 거, 역사가 자신 있어. 그럼 제일 역사 못하는 친구한테 역사를 설명해 주다가 보면 내가 잘 아는 내용은 더 머리에 제대로 각인이 되고 내가 헷갈렸던 내용들도 설명을 하면서 머리에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수업 시간에 누구 시켜? 말을 하라고 시키지. 근데 누군가는 따라하고 누군가는 따라하지 않으면 발전 속도가 정말 많이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조금 귀찮더라도 입을 여셔야 돼요. 그래야 잠도 덜 오고 집중도 더 잘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보기 문장 일단 하고 이따가 좀 더 개념 추가 설명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할 수 있는 사람 자원자 있습니까? 오늘도 없습니까? 그럼 나랑 똑같은 거 낸 사람이 제일 첫 번째죠, 그죠? 자, 나랑 똑같은 거 낸 사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손 들어주시고 손을 들어주세요. 가위바위보! 아, 두 분 계시네요. 자, 두 분 중에 이기신 분이 할게요. 가위바위보! 수연이. 요 조금이나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 진짜 많이 쓸 거야. 수동태 맞아, 저. 수동태 맞는데 거기에서 몇 형식 수동태인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야, 사실. 그렇지. 접근이 좋았어, 정우랑. 이 필기도 개념 필기 같이 해두세요. 오늘 써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러면 오형식 구조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봐볼게요. 주어 다음에 BPP가 나와있고 지금 보어가 나와있는 이 구조는 수동태의 문형입니다. 수동태로 썼다는 건 다시 원래 무엇으로 돌릴 수 있어? 능동태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수동태 문장의 주어였다는 것은 능동태 문장의 뭐였다는 것일까? 네, 목적어였다는 친구겠죠? 그럼 동사는 원래 뭐였어요? designed라고 원래 동사가 BPP에서 뒤에 나와 있는 규칙 변화였으니까 designed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서 by people이라고 나와 있는 거 by 플러스 행위자가 생략됐다는 건 보편적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치? The people designed it.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 The program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To recover photos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원래 무슨 역할을 하고 있던 거였다? 수부정사가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던 놈이더라.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던 놈.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거. 목적격 보어란 뭐였지? 목적어에 대한? 그렇지.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근데 목적어가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가면 수동태 문형으로 가면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가면 목적어가 어떤 자리로 바뀌겠어? 주어 자리로 바뀐 됐지. 그럼 얘가 그대로 내려오면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이 돼? 더 이상 목적어 있어? 목적어 있는 말 이제 더 이상 없지.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이 돼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겠지. 이해했어? 그래서 얘를 얘 원래 정체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전에 목적격 보였던 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능동태에서 목적어였던 놈. 저 뒤에 있는 보어는 능동태에서 목적격 보였던 놈. 투부정사가 이대로 그대로 갖다 꽂히게 되면서 저
저런 능력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 오형식 수동태가 이제는 정말 많이 나오게 될 거야. 니네가 모의고사 지문을 보던 고등 지문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수동태가 더 이상 3형식에서 1형식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4형식 수동태, 5형식 수동태가 진짜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의식해서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좀 헷갈리고 어려운 건 맞아요. 그치? 넘어가도 됩니까? 또 원래 그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현아 이건 누가 했으면 좋겠어? 애인이? 네. 그렇지. 이거 나 답지 아마 잘못 써줬던 것 같은데, 나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어, 애니 스포츠 못 찾고 맞아요. 그죠? 2M이라고 생각할 경우, 어, 데이스포즈에 대한 설명이니까. 어, 그 다음.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 2M이에요? 애니 스포츠. 그렇지. 잘하셨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설명이었어. 잘 봐. 자, 위치 뒤에 뭐가 없어? 주어. 주어가 없지. 그럼 얘가 꾸며주고 있는 대상이 지금 누구야? 선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음식에서 나는 거지. 그러면 사이에 전면부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석분이 무시하고 뭐 해줘야 돼? 앞에 있는 푸드를 선행사로 취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런 모양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명사가 있고 사이에 주로 전치사 명사구가 들어가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주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선택지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이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굴 꾸며주고 있는 관계일 수도 있죠? 네, 전치사의 목적어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둘 다. 둘 다 가능해. 근데 이거 1번일지 2번일지 어떻게 알아? 네, 잘하셨어요. 이거 해석해보죠. 그래서 어떤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모양만 보고 풀 수 있다? 아니에요. 고정으로 넘어가실수록 해석이 같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특히 능수관계 확인하실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당연히 해석이 필요하지. 이런 것처럼 얘가 선행사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하려면 해석이 반드시 따라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예미가 잘 찾아주셨죠? 푸드에 연결을 해서 위치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잘 찾아주셨다.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정답은 뭐가 됐는데요? 그렇지. 왜요? 애니 푸드의 단수로 변화. 푸드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그렇지. 그 설명을 해줘야지. 저기요. 푸드는 셀 수 없는 명사. 이걸 뭐라고 부른댔지? 다시 말해서. 불가상 명사다. 불가상 명사였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주셔야 되죠. 3인칭 단수. unusual order라고 하면 여기까지 먹죠. 됐어?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겠다. 자, 그럼 되게 간단한 주택관계 대명사 절이 나와 있었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되게 쉬웠어. 여기까지는 되게 쉬웠는데 누가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답이 반대 사이에 낄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야겠지. 됐어? 선행사를 꾸며주는 선택하는 성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여기서는 제일 만만하게 전면부를 얘기해줬잖아요. 진짜 거지 같아지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 그냥 관계사절이 또 들어가 있겠네. 그래서 관계사절이 두 개가 겹쳐있기도 해요. 알겠지? 문장이 어려워지려면 관계사절이 두 개가 겹쳐있는 문장들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이걸 꼭 인지하세요. 우리 했다. 그지? 그 청해문 했던 친구들은 했어요. 사람 비대 신발 때 많은 걸 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비대 신발 할 때 제가 진짜 많은 걸 알려드렸어요. 복습만 제대로 해놓으셨더라면. 네. 여기 지워주지? 자, 여기까지는 쉬운 수일 수였고 이제는 뭐 몇 가지가 뭐가 발생할 수 있는 얘기를 할 거냐면 도치가 발생할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도치가 뭐였지 얘들아? 좋아.
그렇지. 좋아. 동사 자리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보통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무언가를 강조할 경우 발생하죠. 그럼 뭘 강조할 경우에 보통 조치가 발생하지? 우리 첫 번째 만난 날 했어. 아니 첫 번째 만난 날에 시험지에 들어가 있었어. 뭘 강조할 때? 문법 시간이 아니고 듣기 시간에 있었어. 부분 분석. 부정어를 강조할 경우에 보통 조치가 발생합니다. 부정어 강조 혹은 중부정어의 강조일 수도 있겠죠. 또 장소나 방향의 부정 강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강조할 만한 거 호어 강조. 호어 강조할 때 다시 주어랑 동사가 역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조치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단순한 또 한정 파주는 뭐가 있다? 목적어 강조 시 보통 조치가 발생을 한다던가 하지 않는다. 됐지? 자, 그럼 또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조치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조금씩 달라. 조치가 발생하는 규칙들이 조금씩 주어 줄는 건 아니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특이사항들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조금 더 외워주셔야겠다. 보통 시간 나와 있는 건 부사고 다음에 동사주어의 조치가 발생을 하는데, 장소나 방향 따위를 장소나 방향의 부사고 따위를 말할 경우, 강조할 경우에는 조치가 발생한다고 그랬어. 일단 구문 분석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구문 분석. 자, 예인아 이거 누가 해? 누구? 의주? 오케이, 의주. 구문 분석 해볼까, 의주? 인 분석 뭐 있어, 의주? 인. 인이라는 단어는 전치사였지. 요거 굉장히 잘 기억해야 돼, 의주야. 이 단어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전적으로 검색을 했을 때 품사와 이 단어가 다른 단어랑 합쳐지면서 이 전체 덩어리가 할 수 있는 품사가 좀 다른 경우가 많이 나와. 알겠지? 그럼 인 자체가 같은 품사의 뜻은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지금 뭐 들고 온다고 그랬지, 의주야? 명사 들고 온다 했지. 그럼 얘가 들고 온 명사가 누구야? 아니. 얘가 들고 온 명사를 문장 속에서 찾아주세요. 그 Maxine이라고 하는 친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됐어? 그럼 전명구는 우리가 문장 성분으로 처리를 보통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했었지. 안 한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인부터 Maxine까지 괄호를 치시면 뭐라고 할 수 있어? 부사. 즉 우리 부사 보통 문장 구문 분석할 때 뭐라고 쓰지? ADM 당하셨어요. 됐어? 근데 뒤에 나오는 오브들 또 품사가 뭐지, 그죠? 전치사. 그럼 얘들 전치사니까 뭐 들고 나와요? 명사 들고 나와요. 그 명사가 누구예요? The car. 잘하셨어요. 됐어? 얘들도 뭐 해주면 돼? 그죠? 바른데 오브라는 특징. 보통의 전치사 말고 오브가 맞는 특징은 얘의 무아리라고 해서 AM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알겠지? 근데 얘들아 이제 고등어로 넘어오게 되면 저렇게까지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잘라주기를 안 하더라도 그냥 A, O, B 같은 경우 한 번으로 취급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지? 그럼 구문 분석에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ADM 처리를 하게 되면 확률이 더 높겠죠. A, O, B를 하나로 처리하니까. 자, next to 라고 하는 단어의 품사가 뭐다? 또다시 얘가 전치사. 그럼 얘 뒤에 뭐가 나온 거지? 명사가 나온 거겠지. 됐어요? 이게 ADM 처리가. 여기까지 지금 주어가 나왔어, 안 나왔어, 이제? 주어가 안 나왔어. 그리고 was나 were라고 나와 있는 건 뭐야? 동사 자리라는 거겠지? 그럼 지금 앞에 있는 전명구 보고 우리가 주어 동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치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two sweet little boys라고 나와 있는 명사가 뭐야? 주어라서 뭐가 발생했다는 걸 우리는 말해줘야 돼?
도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 In the boxes! 라고 하는 게 장소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뒷좌석에! 라고 하는 장소지. 됐니? 뒷좌석이라는 장소를 문장 맨 앞으로 끄집어내므로써 얘를 강조를 해주기 위해 문장 맨 앞에 던져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 도치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비동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튀어나왔겠지. 그러면 이 마인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은 이런 치즈 웨이 노래도 뭐에이지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 워즈를 보세요. 워리 보자. 워리 보세요. 자 그럼 이거 몇 형식이 되죠? 그렇지 이런 식. 자 그럼 여기서 또 알아야 될 사실이 있네. 아 우리가 비동사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거 우리 보통의 비동사들은 뜻이 뭐예요? 부모이다 또는 부모가 되다. 자 이럴 경우는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보통 뭐가 나와야 되죠? 보어가 나오시겠지. 이러면 몇 형식으로 쓰인 거야? 2형식으로 쓰였다는 거. 즉 무슨 동사? 불완전 동사로 쓰였다는 거. 불완전 자동사. 됐니? 근데 방금은 지금 비동사가 나왔는데 우리가 몇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아저씨 이것도 필기 여기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쓰고 옮겨 쓰시는 건 상관없어요. 자 이것도 뭐라고 했냐? 지금 여기 몇 형식으로 쓰였다고? 1형식 동사로 쓰였다. 그러면 무슨 동사라는 거야? 완전 자동사죠. 거기까지 하나만 더 나가면 되죠. 왜냐면 동사 모든 동사들은 완전 동사냐 불완전 동사냐 즉 보어가 있냐 없냐를 하나를 선택하시고 자동사냐 차동사냐 목적어가 있냐 없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짝꿍을 지어주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럼 완전만 말하지 말고 완전 자동사까지 여기까지 해주시면 조금 더 완벽해지겠지. 자 그럼 비동사가 1형식 동사로 쓰였을 때 뜻은?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존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죠. 자, 이 경우를 강조할 때는 조동사를 활용한다 안 한다? 조동사 활용을 하지 않는다. 즉 일반 동사가 있을 경우 두 더지 이런 걸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됐어? Live, see, the two boys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동사 주어의 순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단! 대명사의 경우 대명사가 주어일 경우 도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거지 같아요. 그치? 도치가 발생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안 한다고 해버렸다가 지들 멋대로 나와요. 그죠? 자 이거랑 화생된 문법도 뭐 있어? 이거 이제 저번에 아까 써놨으니까 나 지워도 되죠? 자 장소랑 방향의 부사 강조를 통해서 그리고 비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대들이 잘 알아야 되는 또 어떤 구문이 있어. 무슨 구문이 있어? 유도, 부사, 그죠? 자, 부사가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떤 부사? There 혹은? 다시 할게요. There이나 혹은? There에서 T를 가려봐, 손가락으로. 대화를 쓰고 대화에서 T를 손으로 가려봐. 그럼 뭐가 보여? Here. 그래? 같이 외우기 쉽지? 그 다음에 누가 나와? 비동사가 나와. 그 다음 누가 나와? 명사. 아직은 모르세요. 이렇게 나올 거야. 부모님 이렇게 보통은 생겼어요. 자 그러면 부모 분석을 하실 때 대화이나 히어의 품사가 뭐다? 아 얘는 부사다. 그럼 얘를 보고 비동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돼. 뒤에 나오고 있는 명사가 뭐다? 주어다.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된 경위는 뭐다? 앞에 나온 there이나 here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을 유도했죠? 도치를 유도했다. 그래서 동사 주어 밖에 있는 도치가 발생을 했죠. 비동사의 실체는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찾으셔야 됩니다. 어? 그럼 유도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했지? 부모가 있다. 그래, 명사가 있다. 이거 대현이나 희열 해석한다 안 한다? 해석하지 않는데 보편적이다. 그럼 여기서 있다라는 뜻 그대로 쓰였지? 아, 비동사 존재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게 동일하게 걸리는군요. 알아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
좋고 부정하고 좋다 좋지.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치? 전에 데일리 맨 첫 번째 실력평가 할 때 선생님이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부정어 강조 붙입니다. 사실 이게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문법 문제 상으로도 아시겠죠? 자, 부정어 강조 수치를 보시면 부정어가 포함된 누구? 보편적으로 부정어 누구라든지 혹은 제발 자,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게 보편적이고요. 그 다음에 준부정어에 뭐가 있어? 부정어고 여기까지는 부정어야. No, never, not 나와 있는 건 부정어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Little, hardly, scarcely. 일단 여기까지 한번 잘라줄게요. 이 부분들은 보통 뭐라고 해요? 준부정어라고 하죠. Hardly, scarcely 말고 또 뭐 있어? Seldom 또 Rarely 또 Rarely 거의만 뭐 안타 좀처럼 뭐 안타 다 비슷한 뜻이죠? 자, 준부정어의 특징은 뭐가 있지 얘들아? 그 부정을 한 번 더 쓰면 응 부정어가 쓸 수 있다 없다? 즉 not이나 never이랑 셀도 같이 쓸 수 있어 없어? 못 쓴다는 거예요. 자, 얘가 문제 강조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된다? 비동사가 나와 있을 경우는 비동사가 나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비동사가 있었을 경우 비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그냥 쓸게요. 됐지? 자, 일반 동사가 있었을 경우 누가 튀어나가? 둘 더 주디 이제 튀어나간다고 했어. 좋지?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남지? 동사 원형으로 남으셔야 되겠죠? 둘 더 주디 이제 나왔으니까 두 동사가 있었을 경우 누가 나가? 주동사 튀어나가시면 되겠죠. 만약에 have, pp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경우 누가 튀어나가? have가 튀어나간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독특하게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not until이나 nowhere 같은 거 다 부정어 붙어있으니까 외우기가 쉽지. 누구도 부정어처럼 취급한다고? only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only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지? 조금 졸립지? 아니야? 인생이 살짝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겁먹었지 뭐라? 은시야 다음 누가 하면 좋겠어? 지우. 누구? 지우리 오케이 지우라 내가 이름 불러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시키고 싶었을 거야 그지? 가볼게요 네. 네, 얘는 조금 박스를 칠 필요가 있는 ADM이죠. 보편적 ADM이 아니니까. 어, 그 다음. are. 동사? 혼자? 그렇지. 같이 이렇게 가서 동사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self-drawing card. 좋아. science fiction. 품사가 뭐야? 사이언스 픽션? 명사지? 명사가 ADM 역할을 할 수 있었어? 안 됐지? 뭐가 이상했지?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돼. 아직 시간이 있잖아.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만 이제 끝나가가지고 내일 수능부잖아 이제. 그럼 수능부 보고 다음이 낫다! 막 이런 거 지금 기다리는 시기야? 아직 아니잖아. 그지? 아직 그래도 고등학교 입학도 아직은 안 한 거잖아.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놀아야지! 막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고요. 이 기간에 뭐 해야 되냐면 아! 부문 분석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서도 찾을 수 있게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 명사가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이 명사를 뭐라고 내가 처리해야 되지? 이거를 그냥 내가 말해주는 걸 듣고 알 것 같네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그냥 자기가 혼자서 자꾸 생각하면서 찾아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문장을 단순화를 시켜줄게요. 만약 도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주어 다음에 BPP가 나오고 명사가 나온 구조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야. 그치? 문장이 단어로 나와 있어서 헷갈리면 단순화를 해서 다시 한번 까보세요. 단순화를 지어보세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 명사의 쓰임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왜? 수동이니까 무조건 보호해요? 이 명사의 선택지는 우리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업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도시였던 놈일 수도 있고. 둘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튼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괜히 이거 지워도 되지? 여기 다 썼지? 자, 왜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이제 고정이 되면 오늘의 형식이 답이었다, 오늘은 수강대 답이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쭉 섞여요. 그러니까 이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자꾸 끄집어내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D.O가 들어왔다는 건 몇 형식? 4형식. 4형식 문법표 어떻게 생겼죠? 이걸 수동태로 만드시면 구조 어떻게 쓰죠? 왜 침묵이야? 이거 수동태 만들어 보라니까. 뭐가 어렵다고? 4형식 수동태 어떻게 써? 그렇지, I를 주어로 갈 거야. 첫 번째겠지?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주어인데 I였던 새끼가 주어로 갔어. 그럼 동사는 어떻게? DP가 되고, 그 다음 기호는 어떻게 돼? 내로 내려오시면 되겠죠. 즉 목적어라고 처리를 하시는 얘는 기호였던 놈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끝나니? 자연식 수동태?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뭐 있었어? 기호를 주어 자리로 볼 수도 있었어. 지웅아, 왜 자연식은 수동태가 죽이야? 모르겠어. 지웅아, 왜 자연식은 수동태가 죽이야? 지원이! 시율이! 그렇지. 왜 목적어가 두 개인 게 중요해? 그건 모르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 얘들아, 수동태의 정의가 뭐야? 주어가 동작 대상에게 영향을 미쳤지. 그럼 영향을 받은 새끼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하는 게 수동태인 거야.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원이한테 고백을 했어. 가만히 있던 지훈이 봉변당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지훈 사랑해 뭐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뭐야 왜 저래? 막 좀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 내가 얘한테 고백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남들 얘는 가만히 있지만 나에게 고백을 받은 거다 라고 해서 얘를 포커싱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 수동태라는 것은 동작 대상이었던 놈을 다시 동작의 주체로 옮겨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즉 목적어였던 애를 주어 자리로 옮겨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게 수동태예요. 됐니? 그래서 말을 잘 기억해야 돼. 동작의 대상이었던 놈이 동작의 주체가 된다. 이 말이 멘붕 오기 시작하면 아, 내가 공부를 좀 대충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다시 주어. 수동태가 뭐라고? 말을 잘 기억해서 선생님이 말로 건너주는 걸 잘 써야 돼. 의자 다시 수동태가 뭐라고? 이것밖에 동실 형실밖에 지금 생각 안 나지 너. 아, 그것도 생각 안 나니? 누가? 목적을 내가 뭐라고 불러줬지? 이렇게 나오시겠다. 조현아, 다시 수동태가 뭐라고? 주어가 주체라는 거. 개구라치지 마라. 아! 예인이 다시 수동태가 뭐라고? 동작의 대상이 동작의 주체가 되는. 그렇지. 이렇게 컨실이가 돼야 돼, 얘들아. 이 말이 자꾸 익숙해져야 돼. 지금 내가 이 말을 다시 못할 것 같으면 적어, 빨리. 지금 손이 지금 끌어져라. 적어야 될 타임이야. 선생님이 수동태의 정의를 지금 뭐라고 내렸어? 동작의 대상을 동작의 주체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동작의 대상이라는 말을 필기를 보고 내가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동작의 대상은 밑줄과 아래 목적어라고 써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로 풀어서 하는 설명들을 열심히 받아줘야 돼. 진짜 열심히. 이제 적었니?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졌다. 자, 그래서 수동태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아. 동작의 대상. 예. 아, 다 하셨다고요? 이거 보셨어요? 드디어? 아, 이거 드셨고 그거 뭐. 아, 조금 이따가 볼 건데 놀이 스님. 아? 아, 페널티도 안 드셨고요? 이거 쓰는 숙제는 이거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에 나가서 내가 볼게. 퀴즈 하고 기다리고 있어. 자, 다음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알겠지? 자, 그래서 D.O였던 H, 동작의 주체가 주개였잖아요. 얘는 목적어가 주개였으니까 동작의 주체가 주개였고, 그 말은 입장 바꿔 생각하는 얘기로 두 번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D.O를 주어 자리로 바꿨어요. 우선은 D.P
PP로 내려오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I 어떻게 내려와? 전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다음에 I와 갈 수가 있죠. 이 전치사 모든 전치사 다 가능했니? 뭐였지? 투포러브 세 가지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원래는 각각 동사에 맞춰서 투포러브 중에 뭘 쓸 건데 이걸 해주셔야 되는 거죠. 됐니? 자, 사형식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모형식은?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지.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꾸세요. 그럼 어떻게 쓰지? 주어 BPP 그 다음에 C라는 C가 내려오는 거겠지. 됐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뭘 살펴야 되느냐? 만약에 얘가 명사가 나왔어. 가능하지 목적어 자리니까. 여기도 명사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지. 왜? 보어 자리니까 명사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주 명사의 관계는 같아요? 사용식일 때랑 모형식일 때랑? 아니지. 사용식일 때는 주 명사의 관계가? 같지? 않다. 모형식일 때는 주 명사의 관계가?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4원어식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거예요. 그 말은 얘네들이 원래 같았던 관계는 이 목적어랑 보어라고 하는 관계 같은 관계 아니야? 같은 관계잖아. 그렇지? 얘네들은 같은 관계 아니야? 아니겠지. 요거를 살펴주시면 되죠. 그러면 다시 넘어가셔서 Science driving cars, 자율주행 자동차인 꽃, Science fiction, 공상, 허구의 것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것은 공상이나 존재하던 거, 영화이나 존재하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대상으로 치부하셔서 무엇? 무엇 처리하셔야 되고 목적격 보호였던 놈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니?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거. 시우리 지금 비동사는 잘 찾아주셨어. 지금 cars랑 연결세우고 되게 잘했거든요. are이라고. 문제는 여기서 동사 처리 끝나면 cancel도 좀 삐지지 않을까? 그치? 버려갔으니까. BPP 수동태가 따는 거 첫 번째를 찾아주셔야 되고 뒤에 나온 명사가 주 관계를 따져서 얘 이걸 얘로 치부를 하는 건지 얘한테 이걸 갖다 준 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됐어? 같은 관계, 이꼴 관계가 잘 이해가 안 갈 경우 이렇게도 해보세요. 얘에게,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공상과학을 갖다 준 거야? 아니잖아. 그 개념은 저항이겠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것으로 치부한다. 컨실러 생각동사라고 해요. 생각하다, 여기다 치부하다 됐지.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우영식 수능 틀었다라는 사실도 한번 정리해볼 수가 있겠네. 됐어? 됐어. 여기까지. 그럼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